우리 회사의 첫 번째 목표는 한 50명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 3일날 한 200명이 지원한 거야. 그래서 30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됐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예, 어제 새벽에 발표가 돼서 지원자분들도 이제 결정이 됐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블루점프 서류 전형 합격하신 분들 30분 합격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30분이 발표가 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예상보다. 우리 회사의 첫 번째 목표는 한 50명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며칠 지나니까 한 50명 된 거야. 50명 돼가지고 이제 한 70명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이후로 안 늘어나는 거지. 아 그래서 아 그냥 이 정도가 끝인가 보다. 한 많이 해봤자 마지막에 펌핑되는 거 생각하면 30명 정도 지원해서 한 100명도 한번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들 마지막 3일날 한 200명이 지원한 거야. 이게 우리가 그 전까지 저희 PD님이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명 한 명씩 그게 조사도 해야 되고 이제 다 해야 되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하루 만에 100명이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펌핑 될 줄은 몰랐지.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아니 기본적으로 내 방송 시청자가 300명을 안 넘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내 방송에서 채팅 치는 사람들보다 내 방송 보는 지원자가 더 많다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어? 막차 코인이 이게 씨. 그렇게 어쨌든 어제 12시간 정도 보면서 275분 신청을 주셨죠. 거의 뭐 역대급이죠.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신 건 사실이니까. 내 방송 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원했으니까 사실상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기도 하고. 다들 너무 면접 보는데 또 정말 많이 장문으로 자소서를 적어주셔가지고 진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막 진짜 깜지를 막 써놔가지고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야 이건 언제 보냐 이러면서 진짜 빠바박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다들 너무 진심이셨고, 일단은 너무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원하신 분들 다들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30분 275분 중에 엄선하고 엄선해서 올라가신 분들 30분입니다 이 275분 중에서 진짜 뭐 아니 뭐 이런 분이 왜 지원을 해, 막 외국 뭐 유학 어디 뭐 미국 무슨 대학 이랬던 분도 있으셨고 아 많았는데, 진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엄선하고 걸러가지고 30분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됐냐? 쿠로님, 천혜랑님, 파란님, 이무진님, 린님, 노우리님, 호묵님, 댕구리님, 챗나님, 김도인님, 호송님, 아이비님, 웨비님, 이루랑님, 윤서한님, 아키라님, 유범양님, 코아쿠마님, 친치아님, 채냥님, 달짱님, 모빌님, 야요링님, 티나님, 잭제로님, 강다햄님, 치루루님, 니즈님, 루라님, 부쿠키님, 이렇게 해서 총 30분 붙었었고요. 이분들은 이제 28일날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신입분들이 일단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그 규모나 준비성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정말 뽑을 사람을 뽑았습니다. 제가 딱 선정을 한 겁니다. 저 혼자만 이제 다 선정을 해드린 거라서. 그래도 30분들 정말 줄인 거라 기대가 됩니다. 다들 원래 같으면은 적게 지원하셨으면은 정말 적은 사람 중에서 아 누구를 올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재능 있으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게시판을 완성을 했어요. 게시판 여러분들 활동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또 팬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해주셔야 팬카페에서, 그래야지 이제 여기 이제 지원하시는 버튜버분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 부탁드려요. 버튜버 하시는 분들은 쓰지마. 버튜버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방송 관련한 것만 쓰세요. 댓글도 막 엄청 안 달아도 되니까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연연하지 마요. 여러분들 방송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 지금 할 때야 지금? 여러분들 다 경쟁자예요 여러분들. 어? 옆에 있는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참고로 말하지만 이 지원자분들끼리의 침묵이나 그리고 뭐 시참 컨텐츠 시청자분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건 다 금지예요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이 안에서 또 이제 세 분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분의 1이 된다고요. 이제 아마 28일 29일 가시면은 아시겠지만 29일날에 이제 최종 탈락자가 정해질 것 같아요. 다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오케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드리고 공지 계속 보시고요. 아무튼 서류 전형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서 28일날 열심히 준비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